해년에 병진 올해 신묘 일에 임진시에 태어난 40세 남자 사주. 자, 이 사주는 할 일이 뭘까? 임수 씻고 최근 식품도 키우고. 자, 일단은 이 사주는 목을 키우는 사주잖아. 네. 근데 역시나 천간에 화가, 아니, 목이 하나도 없잖아, 재성에.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 사주도 실질적인 부자 사주야. 임묘진. 자, 전부 해준 아. 간목 살아 있잖아. 네. 전부 돈이잖아. 지지에 있고 지장간에 다 있잖아. 지장간에. 묘만 지지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장간에 포함되어 있잖아. 이런 사람도 실질적인 부자야. 묘진 해살이 있어서 눈치도 빠르겠고, 정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월급쟁이. 그러잖아요.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 거짓이 없고 융통성은 없고. 내가 처음에 계를 쓰더라도 식신을 썼기 때문에 큰 조직이잖아. 국가조직이나 큰 조직. 병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항상 직장생활을 하면 소소한 직장 아니라 좀큰 기업체에서 놀아. 큰 물에서 노는 사람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중에서 계속 나갔던 게 금수 식신격이랄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군수 근데 그 상관하네요. 이런 것도 격국에서는 금수 식신격이지. 머리는 좋겠죠. 근데 격을 하나로 고정시키지 말아야 돼요. 천간이 드러난 것이 훨씬 강할 때가 많아. 뭐지? 신금 임수 보면은 금수 상관이 더 강해. 이거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일부는 금수 상관이 훨씬 강해. 굉장히 샤프하고 신금이 음간이 상관을 쓰는데 가장 잘 쓰는 게 신금 임수라겠죠. 상관성 가장 최대한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임수로 맑은 물로 신금을 깨끗이 씻어주니까 인물 깨끗하고 또 병화로 빛을 내주니까 이 사람은 좋잖아. 인물도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상반용신이잖아. 병화도 쓰고 상반용신 두번 결혼할 수도 있고 두번 결혼할 수도 있고. 자, 어쩌다 큰 물에서 놀고 큰 조직에서 놀고 인물도 깨끗하고 눈치 빠르고 머리 좋고 또 병하고 정관을 가버렸으니까 이거 정관합이란 것은 연애합이니까 가장 좋아한다. 머리를 좋아한다. 정관을 좋아한다. 법대로. 이래서 정관의 성격도 굉장히 강해. 그래서 격으로 치면 이것도 정관격도 되는 거야, 이게. 식신격, 금수 식신격, 정관격, 금수 상관격 다 통한다 그 말이야. 다 통한다. 해중의 간목 물이야, 밤이야, 영업이죠. 예고가 있는 예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돈 벌고 관광업도 할수 있고 해양수산도 무역도 다 해당되잖아. 자. 학교 다닐 때 이거 병신 합되면 그러지는 않겠다. 또 운시도 묘니까, 에? 묘니까 그러니까요. 예민하고 살이 안 찌고, 살이 안 찌고. 근데 진토가 있으면은 다들 식탐이 있겠죠. 다 식탐 있고 이게 인성이죠. 다품목이야. 뭐가 다품목? 인성이 다품목. 공부도 한 가지 공부 갖고 랑이 한창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고 싶어 하고 다 하고 싶어 하고.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나오셨죠? 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주대로 사네요.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잘 나가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주를 잘 타고 났나 싶어서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보니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지금 자산 운용사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 나이에 직책을 잘 맡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험은 없어도 그 자격증 때문에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나 운을 좀 보고 싶어서요. 언제까지 잘 나갈까? 상간에 병화 떼 있으니까 평화가 떠오르지만은
병화 뜨면은 항상 뭐라고 영미에다 영특어다 병화 뜨면 못 사는 사람 없다. 못 사는. 자, 목을 키우는 사주가 목이 돈인데, 근데 자, 신금은 진토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다겠죠. 네. 이 좋은 글자들 다 가지고 있어. 신금한테 병화 좋지, 임수 좋지, 임수. 진토 좋지. 제일 안 좋은 신금은 계수를 싫어할 뿐이지. 계수는 또 신금을 좋아하긴 해. 신금은 계수를 해. 흑운 차이 시켜버리기 때문에. 계수만 좀안 좋은 글자야. 이분이 가문도 괜찮았죠? 아, 참 저기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데 그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외국 가서 살았대요. 아, 이렇게 해줘. 외국에도 예. 갔어. 네. 제가 이거 진도 그것까지는 외국이고. 예,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선생님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아, 그래서 외국 가서 공부했구나 싶은 생각 들어가네요. 일찍은 받아갖고 진도 외국이고. 에 좋은 가문이니까. 진노래 어? 진월의 계수 병화 계수 병화 계수보다도 이제 이건 고전 이론을 한번 보면은 연월의 사길신. 사길신이 뭐일까? 식신 식신. 관 정관 정관 정제. 정인 식 정제, 정관이? 네, 정인 정인이잖아. 정인 이게 사길신이잖아. 사흉신은? 정관, 상관, 편인, 갑자, 나머지죠, 뭐. 상관, 나머지, 병관, 또 국제, 나머지 다. 편인, 편. 편관. 그래서 연월에 사기신이 있으면 좋은 가문이라고도 돼 있어. 금생수, 식신, 정관, 사기신 있잖아. 주변도 많겠네요. 그래서 좋은 가문일 수도 있고, 이건 격국에서 얘기한 거고, 진월에는 물이 필요한데 조상 자리에서 피를 딱 내려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또 진은 계수가 아무리 와도 다 저수지로 물을 가둬버려요. 그래서 계수는 진토 하나만 있어도 또 먹고 사는 거야. 홍수 날 일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을 다 가둬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상으로 보나 격국으로 보나 가문은 좋은 가문으로 보여. 좋은 가문. 그럼 선생님, 묘진이 있어서 눈치가 빠른 건가요? 그렇지. 눈치도 아, 빨라. 또 임자는 해면 위에 자는 토하죠. 네. 토하고 12운성으로는 신자 생지죠. 생지. 생지. 축은 뭐니까 12운성으로? 양지. 양. 맞아? 맞아요, 양지. 양지는 능력 발휘를 아주 잘한 거야. 29세부터 10년 동안 능력 발휘 아주 잘했어. 역시나 생지는 새 출발을 하게 된게 이때 또 어떤 새 출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사업할 수도 있고. 이 대운 중에, 임자 대운 중에. 결혼은? 결혼은 한32 정도에 했나 봐요. 서울 둘이 했으면은 네. 묘좀 방합을 했으니까 임진이 차야. 임진이 천데 묘좀 방합해서 인근에서 만났고 가까운 지역에서 처가 임진 개관계 똑똑하죠? 네. 예. 똑똑하잖아. 처도 수목 상관격이잖아요. 네. 처도 똑똑하고 굉장히 점점 바쁘게 산대. 식상 구글 찾잖아. 뭐 해요? 아니, 저는 그냥 집에 있다나 봐요. 애기 보느냐고. 애들이 둘이라서. 애들 때문에 그래. 처도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 네, 다들 둘이 다 식상 구글 찾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인가 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나가나 했더니 사주가 정말 좋긴 좋군요. 근데 왜 여기에 자식이 아픈 자식이 있나요? 아니요. 자식 하나가 아프다는 것 같던데요. 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자녀를 뭘로 볼까?
병화 병진? 인석이. 병진이잖아. 예. 자식하고 둘이 병신한 묘진 방합이 있는데 여기서 왜 아플까 병진이? 좀 아픈 자식이 있다고 그래서 다 시주도 좋은데 왜 그럴까? 후에 둘러싸서 그런 거 선생님이 대운이 술러 가니까 진이 술러 변해서 안에 그 을목이 죽어서 안 좋지 않을까요? 목이? 자식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니 그러니까 저수질로 이제 수대운러가 지금 가잖아요. 해사 죽으러 가니까 진토가 진속이 을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병진이 자녀잖아, 자식. 네. 아들이에 딸이에요? 아들 네. 둘이. 네. 아들이만 둘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병진이잖아. 네. 정관 남자니까 관성이니까. 근데 자 임자 대운이 오면서 병진이 무엇에? 수에 다 쌓였잖아. 아 병화가 어떻게 됐어? 체가 됐네. 수다 체가 됐잖아. 수다 왔지. 수다 하체 정신적인 문제잖아. 정신적인 문제니까 뭐겠어? 아주 심하면 자폐지. 아니면 정신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 질환 원래 병화가 수 자체면 뇌경색이라 그랬죠. 네. 뇌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뇌 문제. 이 아마 자폐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확실한 병명은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아프다고라고 얘기하더래요. 병화가 지금 수다 하체가 걸려 있어. 만일에 새로운 병이 와가지고 저 병원이 오죠. 네. 병원이 오면은 이 병화가 병신 합을 해버리잖아요. 병화가 네. 풀리죠. 네네. 풀리면 병화 살아 못 살아. 살아요. 못 살아. 지금 신금이 병화를 묶어놨으니까 네. 병화가 견디잖아요. 아 그러네요. 새로운 병화가 병신 합으면 이 합이 풀리잖아요. 예, 예, 예. 완전 수다 하체가 되는. 완전히 수다 하체가 돼버리잖아요. 예, 예. 그러네요. 대운도 지금 안 좋아요. 예. 병호 대운에 좀 심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 돼. 그러네요. 자대운도 그렇지만 해대운도 좋은 건 아니죠? 본인한테는 좋을 수 있어도 영호한테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육친으로 보면 또 자녀도 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병진이 누굴까? 아버지. 여기를 엄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토생금을 해주고 여기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겠네. 근데 해 좀 감목이 있으니까 예. 여기는 좀 애매한데 어찌 예, 해가 아버지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아버지도 머리가 좋고, 오케이. 예, 다 DNA가 다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다 그래. 예. 아버지가 교수라니까 개해가 많네. 네네네. 그리고 저기 아버지도 병진 요면은 이 새로 병신 앞에서 풀리면은 아버지도 수다 화체가 되잖아. 오히려 아버지도 뇌경색이 올 수도 있다 그 말 이상. 엄마가. 왜 엄마가. 네. 엄마가 그래. 엄마도. 엄마와 아버지 사이는 굉장히 좋겠는데. 근데 싸울 때는 계속 병화는 뭐라고 싸운다고? 너 때문에. 그렇지, 싸울 때는 그렇게 싸우지만은 사이는 괜찮아. 이게 원진인데 안 좋죠. 아니 괜찮잖아. 진에 기문 걸리고. 아이 그 기문은 그. 최초에 결혼했을 때 그때 좋지 지나가면 안 좋아요. 그래도 개수는 병화를 좋아하니까. 선생님 이 사주가 신금 일간이라서 양쪽에 임수도 쓰고 개수도 쓰니까 좀 이중 성격이. 그게 이중 성격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쫙 멀리 떨어져 있잖아. 아 그래요? 방금 병화가 합을 했잖아. 정관하고 법대로야. 병화가 작년에 신축년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는 직원인데 아우 조금
약간 조금 어떤 때는 좀 야비한 느낌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주자. 그런 확률이 높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빛이 나는 위 사람들한테 빛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얼굴 내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 센스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이제 이 사주를 보고 눈치가 빨라. 예예. 예. 얼굴 내밀 위 사람한테 얼굴 보일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선대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도 그래서. 아우 때에 따라서는 조금 야비한 마음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아 저 개수 때문에 그래나 이렇게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신축년 병신하면 뭐 신금이 개수 임수를 다 쓰잖아요. 아 맞아요. 작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중 성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 이 사람이 그 동안에는 그 물론 이제 그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별 그냥 그런 그 계통에 있어도 별 그게 없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직을 했대요. 이직을 그 해갖고 빚이 나는 거예요. 작년서부터. 이 사람은 개도 쓰고 병진수도 쓰는데 다 큰 물에서 논다니까. 큰교직에서. 그래서 신축년이라서 신축년 작년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운이 돌아왔나 하고 제가 좀 궁금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두 번 결혼 사주 아닐까요? 상반 용신 쓰고 밑에 진토가 두 군데 있으니까. 여 여자일 때 두 이쪽에 있으면 두 번인데. 그래 상반에. 두 번 결혼할 수 있는 요건은 상반 용신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네. 병화도 쓰고 임수도 쓰고 상반 용신을 쓰기 때문에 두 번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신의 대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신의 대운? 네. 해대운. 해대운 내가 보기에는 신이 이제 이런 게 천간운이 변하면 뭐 병신하면 뭐 신금이 이 대운에 그렇게 이중 성격 쓸 소지는 다분하죠. 네. 근데 해가 오면은 이제 진의 기문 해향 진의 기문 해면 뭐 그것도 보지만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식상대운이라고 식상대운. 식상대운이면 이제 겨울이야. 겨울. 신금은 식상대운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돼? 열심히 움직이겠지. 근데 이 사주가 또 이? 어떤 면에서는 신금이 진토 때문에 그러겠다. 진토만 없으면 이것도 신금이 물에 빠졌잖아요. 진토만 없다면은. 그렇죠. 그래서 토지. 네, 근데 진토도 여기는 이제 묘진 토의 역할을 하지만은 여기는 수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네. 진이 수고로 가버리잖아요. 여기는 뭐 묘목을 심으니까 수보다는 토 역할이 좀 강한데 일간 대행 이를테면은 기세를 보기도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금신해 대운에도 기세론으로 보면 임진을 본다 그러면 신의 대운은 뭐 굉장히 바쁘게 살겠지. 임수 자기 계절이니까. 근데 신금으로 보더라도 어차피 식상 대운에 이 진토 때문에 나는 좀 애매해. 그래서 일단은 신묘로 보면은 바쁘게 산다고 봐야 돼. 여기 59 경술 대운에는 술토로 해수 막는 거죠. 그렇죠. 또 술토로 해수 맞아. 정말. 이러나 저러나 뭐 돈은 잘 벌겠네요. 네, 돈은 잘 벌어. 근데 그러면 묘하고 진, 신하고 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묘하고 진, 그다음에 신하고 임. 신하고 임. 임수, 신하고 임. 예, 예. 아, 얘가 천대 뭐 어떻게 보다니? 그냥 둘이는 한 방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근데 임수가 나한테 상관이죠. 네. 상관이니까 처가 항상 하는 일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지. 그런데 처 입장에서는 진이 자궁이지요. 네. 자궁에 묘 현침살이 파고 들어왔으니까 처는 자궁 수술수가 있어. 처는 자궁 수술수가 있다고. 뭐. 선생님 묘진으로 이렇게 목국으로 해서 돈그릇도 크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거는 그렇게 남 완전은 목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돈은 많이 있다고 봐야지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근데 전부 지지는 뭐예요? 다 돈이잖아. 네. 해진 보증. 뭐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나이에 그냥 뭐 억대 연봉이 넘으니까 네? 복이 많은 거죠. 어, 그래서 저는 너무 사주가 네. 어떻게 태어났길래 이렇게 이 나이에 그 순탄하게 아빠 따라 외국 가서 공부하고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자격증으로 또 이렇게 잘 나가나 싶어갖고 궁금해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금수전에 법조계에서 일했어요? 예, 로스쿨 나왔으니까 법조계에서 일했지만 처음에는 개를 썼는데 개가 법이라겠죠? 그렇죠. 네네. 개가 보니까 법조계에서 일했잖아. 처음에는 그 다음에 병준으로 갔잖아. 병준으로.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 많은 데서 일해봐야 아직 초짜니까 이제 별 볼 일 없으니까 지금 이제 회사로 들어온 거죠. 이제 네, 작년에 이직을 해서. 병준을 왔구만. 네네. 작년에 이직을 명예도 해서. 찾고. 네, 맞아요. 저기 이제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또 직위도 좀 경험 없어도 직위가 좀 높게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근데 자녀가 문제예요. 이 사주에서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혹시 아버지도 뭐 법과 연관된 교과인가요? 그런가 보더라고요. 대학 교수. 예. 아버지가 계수니까 계수가 법이라고. 아버지. 예. 계일주. 계일주. 머리 좋다 계일주. 선생님 좀 전에 임자대운을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진 때문에 수다금침이 되는 안 되는 건가요? 네? 임자대운. 임자대운에 신금이 뭐 이 수다금침이 된다든지 뭐 이런 쪽은 없나요? 진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수다 금침은 병신 화 때문에 안 된다니까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도 화체는 안 되는데 그래도 병화는 굉장히 물에 갇혀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병화 병신 합이 풀어지면은 병화는 이어먹어. 병신화 근데 이 신금은 진토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진토가 없으면 완벽하게 기세론으로 임수를 보겠는데. 진토가 여기는 토작용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네네. 수작용으로 갔고 그래서 토작용으로 가서 토생금 외주기 때문에 수다금침까지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토작용을 네. 했기 때문에 임수로서 기세론으로 안 보고 그냥 신묘로 본 거예요. 네. 올해 저기 인진이면 상문이고 월에도 상문, 시에도 상문 이런 것도 보나요? 상문. 네. 상문은 이제 이 상문이 걸렸죠, 진이. 네. 상문 항상 상문 조객은 감소라겠죠, 감소. 영양이 네. 감소되고 위축되고. 네. 뭐가? 인성이. 인성이. 예. 그러니까 공부 같은 공부를 한다면 공부가 좀 잘 안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이 사람은 인성은 결제권도 된다겠죠. 네네. 결제권이 근데 천간에 있어요. 지지에 있어. 지지에 있으면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실질적인 결제권을 행사한 사람이라니까. 아, 맞아요. 예. 실질적인 예. 결제권. 아, 그 자리에 있어요. 네. 그런 자리. 그래서 이게 금년에 상문으로 감소되니까 결제권이 좀 문제가 있지. 아. 압도되지. 이 사람은 항상 결제권은 좀 강해. 실질적인 권력을 네. 가지고 있어. 네, 그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이제 여기는 더 질문 없으면 취했달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